공시권선. 공시권선 이만큼 내려와서 다 태해도 된다. 자산 대비 50% 건설 저평가고 440억 올해도 일단 1분기 적자인데 해야지 재무구조 부채비율 22% 유보율이 1974% 현금이 한 800억 있다는 얘기요. 이런 데서 짧게 먹어.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이 부분 있지 5,800억 여기 와서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여기서 짧게 먹으라고 몇 프로 한 3% 먹게 해. 자, 이런 거는 위험성이 없어. 신용도 0.76 밖에 없어. 뉴스 한번 들어가서 보고, 뭐가 있나 보고, 28억 공급기야. 테마가 뭐가 있나 한번 보라고. 내가 남북경험, 이 통신건설 같은 건 남북경험 테마가 붙어 있을 거야, 아마. 813원 민간 투자계약 체결. 작년 12월. 손목을 많이 하네. 자, 손절가는 어디를 정해? 손절가 여기 정하는 거. 자, 손절가 5,700원 정해놓고, 응? 자, 유보거래 들어오면은 반다치로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100원 깨지면 나와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아침 스타트 해야 되는데, 지금 단타 하긴 너무 늦었어. 늦은 감이 있는데, 상해 터널도 괜찮다. 상해 터널도 괜찮아. 자, 내년 코로나 관련주야. 손소독제 생산하는 업체고, 하트바, 과거에 42,000원짜리였어. 화장품 관련주도로 들어가고 중국 테마로도 들어가. 알았지? 상해탄은 단타 지금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얘도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들어가도 돼. 재무구조 봐야지. 자산 대비 약 6% 저평가 6% 프리미엄 없어. 시가총액 1282억 작년에 당기순이익 108억 나왔어. 약 마진율이 약 8% 자, 1분기에 43억 나왔다. 지금 작년 도에 비해서 지금 43억씩 4416은 160억 나온다고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작년비에 올해 성장률이 60% 이상 성장성이 있다고 봐야지. 올해 여기가 타이밍이요. 자, 단타해도 되고 주기로 갖고 와도 되고 우리도 청해터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종가 매수해. 종가 청해터널 종가에 들어가죠. 거래량 지금 크게 안 터지니까 종가 매수해.